윤석열 인수위가 불법적인 월권도 모자라 거짓말로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방부와 합참 주변 용산 일대가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인근엔 개발 제한 규제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언론 보도대로 하면 이제 용산 지역은 고도 제한과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국방부 인근 한강로 일가 및 삼각 맨션 특별 계획구역 사업 이 모두 좌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계획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일은 인터넷으로 토지 이용계획 검색만 해도 용산은 국방부 개발 제한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졸속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을 넘어서 심각한 업무 태만이 될 것이고 만약 알았다면 명백한 국민 기만일 것입니다. 인수위는 즉각 이에 대해 해명하고 피해 당사자인 용산 주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